안녕하세요. 요즘은 유튜브, 인스타 등 SNS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영상은 더 이상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영상 제작 이론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영상 제작이라고 거창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간단하고 필수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다룰 겁니다. 영상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본 다음에 동영상의 의미와 그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론을 얘기하기 앞서 간단하게 영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보죠. 전기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만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는 1033개의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키네마토스코프라는 것이 1891년도에 발명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최초로 개발된 영상과 관련된 기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당시 키네마토스코프로 찍었던 영상들입니다. 키네마토스코프는 전기를 사용해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외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피사체를 카메라 앞에 세웠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4년 뒤 루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피를 발명하면서 찍은 첫 작품이었습니다. 루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래피를 통해 첫 상영한 최초의 영화 열차의 도착이라는 작품은 단지 50초밖에 되지 않지만 그 당시 이를 관람하던 사람들은 진짜 기차가 자기한테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가거나 놀라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습니다. 사진은 기원전 4세기에 개발이 되어 18세기가 되기까지 거듭되는 발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움직이는 이미지를 촬영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에디슨의 키네마토스코프와 루미에르의 형제의 시네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영상을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시각 잔상 효과에 따라 사람이 연속되는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 이미지를 연결을 하여 인식하면서 연속적인 화면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상입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순간을 캡처하는 거죠. 영상의 기본 개념은 순간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움직이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시각 잔상 효과에 따라 사람이 연속되는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 이미지를 연결하여 인식하면서 연속적인 화면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상입니다.